디스패치를 통해 이정재와 임세령의 영화관 데이트 사진이 공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첫열애설 보도는 톱스타와 대기업 맞달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슈가 되었었는데요. 두 사람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열애 의혹을 받았지만 그때마다 무대응으로 일관했지만 사진이 공개되자 열애를 인정했습니다. 2015년부터 두 사람의 열애가 시작되었으니 벌써 2년이 넘게 열애를 하고 있는 셈인데요.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세령. 국내 대기업 대상그룹 임창욱 회장의 장모이자 현재 대상그룹의 전무를 맡고 있습니다. 나이는 1977년생으로 41살입니다. 그녀는 1998년 삼성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 씨와 결혼했지만 10년간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고 2009년 합의 이혼했습니다. 현재는 톱스타 배우 이정재 씨와 계속 연인으로 지내는 상태입니다. 그녀는 재벌가의 딸답게 고가의 가방이나 옷을 많이 입고 다녀서 사람들이 그녀의 패션에 주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시 이정재와 데이트를 할 때 입었던 패션이 무려 6천만 원이 넘어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임세령 전무의 집. 그녀는 현재 총 두 채의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각각 삼성동과 청담동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두 빌라를 합친 금액이 무려 70억 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해당 건물에는 총 27가구가 거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펜트하우스가 무려 9가구나 된다고 합니다. 19층인 최상층에는 박종우 제1무직 사장이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세령 전무의 바로 위층에는 오미화 전 코데즈 컴바인 회장이 살고 있고 배우 한채영 부부도 바로 위층에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서로 마주치게 되면 인사는 하는지 궁금합니다. 재산은 얼마나 될까? 2014년 재벌닷컴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임상우의 주식 재산이 무려 2,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이재용 부회장과 이혼 과정에서 발생한 위자료까지 합하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당시 이재용 부회장의 주식 재산이 1조 원 정도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상 최대 규모의 재산 분할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며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하고 딱 일주일 만에 위자료나 재산 분할 그리고 양원권 문제에 대해 합의를 하게 되면서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정말 억소리 나는 데이트와 억소리 나는 거주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벌들은 재벌들만 따로 사는 거주 지역이 있는 것 같은데요. 주차 고민이나 이런 사소한 걱정도 없겠죠. 같은 인간이지만 다른 세상을 사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두 사람 계속 행복한 연애하시길 바라며 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